자, 오늘은 국제신학연구원 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타임 전문가 과정으로 여러 가지를 기독론, 교회론, 성령론, 뭐 마귀론, 천사론, 창조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다룰 거예요. 전부 다 다루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었던 합동 다루고 통합 다루고 고신 다루고 순복음 다루고 침례교 다루고 성결교 다루고 감리교 다루고 이 성경 해석이 정말 많이 다른데요. 복음주의적인 해석, 대체 신학을 걷어내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이잖아요. 신학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전혀 없는 신학이죠. 이제 그런 신학을 최근에 통틀어 자유주의 신학을 그러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굉장히 위험한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결국 성경을 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부활도 상징이다, 재림도 상징이다. 다 상징으로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해서 망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학이 신앙에 유익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생명 있는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백석 신학대학의 신학의 기조가 뭐냐면 개혁주의 생명 신학이다 이러는데 신학에 생명을 불어넣어라. 예. 종교 개혁으로 시작된 개혁주의가 자유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을 들어가지고 이 신학에 생명이 없이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이런 그 솔라 정신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신학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1세기 사도들이 믿었던 그 신앙, 1세기 사도들이 거칠거칠하게 믿었죠. 그야말로 그것은 저는 코뿔소 영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코뿔소 온라인 국제신학원을 개원하면서 코뿔소 영성을 훈련하는 전당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첫 번째 강의가 나가고 물론 제가 설교나 뭐 별발 다를 바 없이 제가 요즘 포효하는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강의식 설교를 하기 때문에 뭐 다를 거 없지만 내용 주제가 지난번에 했던 강의 기억나시죠? 천국 그리고 낙원 세루살렘 뭐가 다른가? 그죠? 음부, 무저갱, 지옥, 뭐가 다른가? 예,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엔드타임이 착착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 오늘, 주제가 보이면 더 활짝 열립니다. 왜 그럴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순서를 알아야만이 엔드타임, 타임라인이 보이게 돼 있어요. 자, 말씀 좀 전해 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6절. 자, 여러분 메모하면서 들으시면 더 좋고요. 성경을 찾으면 더 좋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6절에는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부활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보세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부활의 순서가 첫 번째 그리스도가 맨 먼저 첫 열매로 우리가 부활하는 걸 보죠. 그래 초실절이 초실절. 절기 안에 타임라인이 있어요. 타임라인. 타임라인이 초실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이 강림이 공중 강림이죠. 예, 강림. 지상 재림이 아닌 공중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에게 붙은 자가 바로 두 번째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첫 열매인 거고, 우리 인류의 부활의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순서들은 예수님 다음으로 첫째 부활 그렇게 말합니다. 예, 첫째 부활. 예수님은 부활의 그 열매가 되셨고 첫째 부활을 주님 강림하실 때 예수께 붙은 자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러니까 그 후에는 누굴까요? 그 후에는 나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예?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 있은 다음에 마귀를 무저갱에 집어넣죠. 천년 왕국이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잠시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천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 시절에 번성했던 그 인간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도 수없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들과 이미 죽어서 아직
부활하지 않는 자들을 천년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에 나머지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사망의 부활로 올라와서 백보자 심판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순서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초실절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그렇죠?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 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차례를 봐야 돼요. 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예, 왕의 귀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고, 그 후에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리라 그랬죠.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리라. 이따가 말씀을 확인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자, 그 나머지는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 첫째 벌에 올라가지 못한 자들. 한 부류는 낙원에 있고 한 부류는 음부에 있겠죠. 지난주와 연결되는 겁니다. 저번에 강의와. 그러니까 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두 번째 속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때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올라와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 때 흰말을 타고 앞장서시는 예수님을 따라 지상에 내려와서 어둠의 군대를 멸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앞서 다 처리하실 거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겠죠. 자, 계시록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벌에 참여한 자는 어떤 자들이고 어떻게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이 활동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받을 유업은 무엇인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자,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이긴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순교했거나 조롱받고 핍박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원수 갚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요. 아담의 칠도선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애언하여 이르되, 에녹의 애언입니다. 에녹의 애언이 뭐냐면,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내려온다는 말씀을 에녹, 휴고의 모형인 에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계시록 19장 14절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 애언하고 이제 유다가 얘기했죠. 그리고 스가랴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따가도 볼 거고요.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죠? 하늘에 있는 군대. 이건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첫째 벌에 참여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두 번째 차례 순서대로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이 올라가고, 예?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노릇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부활한 자들은요, 천년왕국의 이 지상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상세계와 새 예루살렘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통치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 지상세계는 천년왕국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이 난 사람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육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육체로 남아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있고 이방에도 있죠.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영생 얼을자가 없을 것이다 할 만큼 무시무시한 심판이 진행되는데, 주님이 그 대환란의 날짜를 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대접제왕이 그 후 3년 반에 있을 텐데, 3년 동안 이렇게 막 진행될 때 그 3년 반 어느 시점에 오시겠죠. 근데 조금 더 일찍 오실 수 있다, 날수를 감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군대들과 함께 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흰옷을 입었고 그들은
면류관에서 왕로로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천상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이 요한이 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엄청난 이 상급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해서 상을 받는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하거나 휴거되거나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너무너무 사모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로 순교자들이 부활하죠. 그 다음에 휴거 신부가 부활하는데 그 휴거 신부들은 이방인들도 있고 또 누가 있겠어요? 유대인들도 있겠죠. 그 유대인들은 14만 4천과 두 증인, 이들이 3년 반 동안에 활동한 권세를 받지만 나중에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3일 반 동안 시체가 소돔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곳에,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14만 4천과 두 증인은 유대인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 버려요. 이방 교회 휴거는 7년 환란이 바로 시작되기 직전에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란 중에 전 3년 만이 끝날 쯤 두 증인과 14만 4천이, 이들은 첫째 번에 참여할 자들이잖아요. 첫째 번에 참여할 자들은 순교해서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휴거 신부들은 이방교회의 첫 열매가 되고, 아시겠죠? 그리고 믿다가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또 읽어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이 무엇인가? 예, 제가 질문했잖아요. 부활의 차례가 있는데 어떻게 차례가 진행되는가? 이제 아시겠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께 붙은 자인데, 주님 강림하실 때 붙은 자인데, 가장 먼저 이방교회 휴거 신부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두 증인, 그건 한란 중간에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지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려오는 거, 그리고 통치하는 거죠. 천년 동안. 천년 동안 통치할 때까지는 첫째 벌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천년이 끝날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첫째 벌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백부자 심판이 있는 다음에 이제 낙원에 있는 자와 음부인 자를 불러서 상급대로 이제 유업을 주고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타임라인이에요. 하나님 타임라인. 타임라인이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이 타임라인이 보이기 시작하면 왜 첫째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35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35절 먼저 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활인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째 부활인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순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면 구차하게 풀려나지 원치 않고 고문도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과 고문, 그리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의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죠? 이제 제가 이걸 알아.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왜 히브리서 기자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는가? 에? 마지막 때 천년이 끝난 뒤에 부활해서 유업을 얻는 것도 너무나 귀한 건데, 기왕이면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 아멘 좀 해요. 아멘. 기왕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시험을 받되 구차하게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를 사모하는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거예요. 야, 저는 이 엔타임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나 놀라운 세계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더 좋은 부활이라는 말은 저는 그냥 부활이 좋다 이런 뜻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아이고, 너무 그러지 마라. 너무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야, 예수 믿어도 넌 그렇게 믿냐? 구원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뭐 선교 간다고 그러고, 뭘 뭐 금식한다고 그러고, 어? 너 그렇게 핍박, 조롱박 받으면서 왜 그렇게 해?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1세기 교회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이 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과 마지막 때 올라오는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 기왕이면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증인들, 두 증인은 14만 4천을 포함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사역하다가 하늘 올라오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 번째, 그러니까 이방교회의 휴거가 있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 14만 4천과 두 증인이 올라오는 휴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휴거라고 하잖아요.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 왜냐하면 살아서 변화되어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죽었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죠. 자,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보세요. 여기 두 증인을 말합니다. 짐승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의 적그리스도들,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들은 복수의 복수. 그러나 대환란 시대의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단수의 단수. 한 놈이란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 짐승을 두 번째 짐승으로 음녀로 표현되는 두 번째 짐승 교황으로 상징이 되죠. 교황이 바뀌든 안 바뀌든 마지막 때 그 교황이 음녀 역할을 할 것이고 두 번째 짐승이 되어 종교를 통합해서 적그리스도한테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3년 반 때. 그러니까 이 짐승의 권세는 3년 반 동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기고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큰 성이 어디냐? 읽어보면 알겠죠? 그 성은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과 14만 4천이 죽는 거예요. 이것을 세계 언론이 보도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대대적인 보도가 있겠습니까? 짐승의 통치에 거절하는 자, 이놈이 죽었다 해가지고 막 시체도 묻지도 않아요.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보세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본다는 거예요. 생중계를 해버려요. 생중계를. 예?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과 14만 4천이 죽은 시체들을 봐라. 우리 지도자에게 대적하던 이 악의 세력들이 죽었다 하면서 세계적인 언론들이 생방송으로 한단 말이에요. 시체를 보여주면서. 그때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자, 그죠?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묻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예.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배도한 세력들을 계속 공격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비를 멈추게도 하고 비를 내리게도 하는 그런 권세를 두 증인이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지 않을 때는 두 증인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짐승이 출현될 때가 되니까 이제 이들을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 그들이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해버리는 거죠.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서로 축하 예물을 보내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던 놈이 죽었다 하면서 대대적으로 언론이 뉴스를 보내고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들이 다 일어나버린 거예요. 살아나버린 거예요.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떼끼야 하가돌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준 거예요. 이게 부활이죠.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 또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이 이스라엘의 두 증인과 14만 4천이 올라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계시록 10장 1절로 4절을 보면 14만 4천이 하늘에 보이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1절로 4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제 이들이 올라왔죠. 14만 4천이 올라온 겁니다.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내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의뢰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꽃 타는 자들이 그 거문꽃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은.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지상재림할 때는 지상재림 따라오고 천년하고 같이 통치하고 또 백보자 심판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 후에 새로운 사람에서 영혼이 같이 사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박수리 영과 빵빠레를 울려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다음에 14만 4천은 인을 치고 계시죠. 누가 인을 받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월드 브릿지 미션에서 후원하는 메신액추들 이분들 중에 임침을 받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열방에 아직 알리하지 않은 분들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도 14만 4천에 속할 거라고 저는 봐요. 속히 알리아가 해야겠죠.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따라 붙었던 이방교회 휴거자들 이들도 처음 익은 열매죠. 이거는 이방교회 처음 익은 열매. 그죠? 그 다음에 14만 4천과 두 정의는 누구요? 이스라엘의 첫념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보충 설명 들어갑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의 부활이라. 그죠? 예, 이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 그리스도에 따라 붙은 자들, 14만 4천과 두 증인, 예, 이들이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천년 왕국이 끝난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할 자를 어떤 부활로 표현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게 바로 마지막 부활의 모습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말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것을 이 두 가지 부활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낙원에 있는 자들, 심판의 부활은 음부에 있는 자들이 백보자 심판 때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해돼야 엔타임의 타임라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영생 얻을 자, 하나는 진노 아래 있을 자예요. 수욕을 얻을 자예요. 이것까지 이해가 돼야 돼요. 아하, 천년이 끝난 뒤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구나. 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음부에 있던 자와 낙원에 있던 자들이 올라와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는 불못으로, 불호수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야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니엘서 12장에 말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자 보세요, 자는 자 중, 뭐 하는 자 중? 낙원에서 잔다고 그랬죠.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 있겠고
보세요. 연결되죠. 지난번 강의하고 낙원에서 잔다고 그랬잖아요. 자는 자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다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본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여서 영혼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은 사망의 부활이에요. 예, 다니엘이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나는 부활, 나중에 일어나는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순서를 말했잖아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주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나중에 일어나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능력을 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칠 때 그때 부활할 자들, 그 후에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 순서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꼭 우리는 그 우리 중심으로만 하면 안 돼요. 구원과 부활은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함께 일어나는 일이지 이스라엘은 죽어 저주받았어. 이스라엘은 없어. 우리 교회만이야 하고 교회만 중심으로 엔드타임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중에 올라간 사람 두 증인과 이 사람들이 올라간 걸 뭘로 표현할 거예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엔드타임 타임라인이 안 맞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생일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부활한 자들은 자기가 행위대로 생명책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그런데 첫째 번에 참여한 자는 백보자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꿈꿔야 된다. 아멘. 주 예수여 소시옵소서. 마라나타. 휴거를 꿈꾸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이게 구분이 돼요. 이것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나와요. 부활의 나팔에 대하여는 마지막 나팔이다 그래요. 예, 이 마지막 나팔은 생명의 부활할 자들을 불러오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나는 나팔은 불려지는 타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순서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에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붙은 자, 그죠? 그 후에는 하고 있잖아요. 그 후에는 부활. 그게 마지막 나팔에 올라오는 부활을 말해요. 그것도 영광스러운 부활이죠.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은 첫 열매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을 선물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 부활이잖아요. 마지막 나팔이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를 말하는 거죠. 그 마지막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의 부활과 고린도전서 14장은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변형대에 올라가는 순교자가 먼저 사는 첫 열매 부활, 그 다음에 계시록에 우리가 읽었던 14만 4천 그들의 부활도 나오고 있죠. 그들의 노래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4장에. 예, 이것들이 순서대로 타임라인을 볼 수 있어야 엔드타임이 쉽습니다. 지난 강의와 이번 주 강의만 해도 이 두 가지 강의만 들었어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정립이 됐을 거라고 봐요. 아하, 이렇게 그냥 부활은 그냥 한 번에 다 부활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 무천년주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마지막 그 후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은 또 뭐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임라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부활해버리면 누가 얘기를 낳죠? 천년왕국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천년왕국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무천년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는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이 지상 강림 때 부활해서 올라간다고 휴거된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는 다. 예수 믿는 자는 다 올라가 버리면 그럼 누가 남아서 천년왕국을 가요? 애기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백세에 나는 자, 백세에 죽은 자는 아이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임라인 전혀 안 맞는 거죠. 계시록이 꼬이고 꼬여. 그러니까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계시록을 좀 성도들이 해달라고 하면 지상 재림 때 다 성도들은 다 부활할 겁니다 해버리면, 그러면 천년왕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천년왕국?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그럼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무정해 있다는데 지금 마귀가 무정해 있어요?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질문 들어가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은 굉장히 맹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순서도 모르고 이 타임라인이 안 되니까 질문 앞에 너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이 교회 시대라고 해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잖아요.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예요. 그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디자인해 놓으셨고 그대로 순서대로 믿기만 하면 이 전천년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꼬이는 게 없어요. 그냥 피스가 딱 맞는 거예요. 퍼즐이 딱딱 맞는 거예요. 이 피스를 어디다 갖다 붙이지? 정확하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똑똑한 애들이 그림 맞추기 하면 정확하게 갖다 붙이죠. 그때 어떤 애는 정신 없잖아요. 막 궁뎅이에다가 코를 붙여놓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타임라인이 맞아야만이 계시록을 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타임라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안 보이죠, 대체 신학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걸 알게 됐죠. 순서를 알게 됐잖아요. 다시 정리합시다. 가장 첫 번째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예수께 붙은 자들. 그런 이방의 휴고 신부, 그 다음에 이스라엘 14만 4천과 두 증인.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마지막 나팔 때 올라올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마지막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이 아니에요. 그 대산과 사단과 구분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유업을 얻을 때란 말이에요. 유업을 얻을 때. 그 유업을 얻을 때가 언제예요? 백부자 심판 이후에 유업을 얻을 때잖아요. 아, 다시 설명해 줘야 되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50절부터 볼까요? 58절까지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없지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육신을 가진, 썩을 육신을 가진 자는 유업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우리가 다 잡는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변할 거다. 이게 이 마지막 나팔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좀 구별되는 것 같아요. 나팔소가 나면 죽은 자리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보완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과 마지막 나팔과 연결되는 거 보면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 예, 그때 호련이 변화돼서 올라올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뭐 제가 뭘 다 알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추정이 되고 그래야 타임라인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24절에 순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의 엔타임 설교는 기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든 딱 하나는 건져가요. 야, 몰랐던 것들을 건져가는 시간. 그게 코프스 목사 설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엄청난 엔타임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마다 여러분들은 하나씩 건져갔습니다. 그리고 건져가면 갔던 그 지식을 가지고 퍼즐이 맞춰가는 걸 받고 그림이 완성돼가는 걸 봤어요.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 더 많은 걸 알려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제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시고 마지막 타임라인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디 첫째 부활에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여 이 코뿔소 목사와 함께 100만 명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빵빠레를 울려라.